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자, 제가 소개했던 그래블 자전거 캐논데일의 탑스톤입니다. 탑스톤 이걸 타고 실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망우산 순환도로로 왔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갈 길은 두 가지 험한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이나 돌멩이가 많은 인도길이 있습니다. 올라가 봐서 그 다음에 험한 길로 내려갈지 싱글로 내려갈지 인도로 내려갈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환도로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크 공사가 다 끝났네요. 아, 데크 공사가 끝나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데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단풍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푸르름이 남아있는 망우산 순환도로네요. 자, 여기 순환도로를 돌 때는 산책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필이라 뭐 속도를 못 내겠지만, 그래도 등산객들을 있으니까 속도 감속하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자, 중간에 요런 전망대도 있습니다. 힘들 땐, 물론 해가 떠 있을 때나 가능하지, 여기 올라오셔서 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좀 유명하신 문화가들, 이런 분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순환도로로 계속 올라갑니다. 순환도로에서 딱 한 군데 조심해야 될 곳은,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삼거리를 딱 한번 만납니다. 직진하면 물론 갈 수가 없죠.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밑에 표시처럼 좌회전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좌회전해서 언덕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환도로로 가는 거예요. 자, 경사도가 11% 12%도 나오네요. 여기가 아까 전에 올 때 13% 나왔어. 좌회전하고 난 뒤에가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짧아요. 여기에 제일 높은 순환 코스에 제일 높은 코스인데 다 올라왔습니다. 저기 보이는데 넘어가면 지나가면 다운힐입니다. 내리막길. 자, 여기 올라오면 저 앞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저는 싱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 길로 해서 내려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산에 와서 드라파 탄 경우가 있구나. 옛날에 인도 가서 탄 적이 있는데 싱글은 처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밑에 동덩이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 속도를 내고 갈 자전거는 아니기 때문에. 와우, 뭐 점프를 하거나, 평소에도 뭐 화방하게 타는 사람이라 근데 낙엽이 많이 졌네요. 자, 한번 인도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뭇잎을 많이 밟혀 있어서 오솔길로 보이지만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물론 공사할 때 빼놓고는 차가 다니는 일이 없지만, 이렇게 저도 그래블 자전거를 가지고 처음 타보는데 과연 어떨는지. 여기는 완만해서 개인적으로 뭐 여기 이런 코스까지는 괜찮은데, 저 밑에 내려갔을 때 오솔길 이런 길이 어떨는지 이게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360 카메라 거치대 사고 처음 활용을 합니다. 지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엉덩이는 떼고 팔도 구부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야가 굉장히 떨립니다. 떨려가지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소라인지 모르겠지만 소라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평상시 MTB 갈 때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속도로 가지만, 이 자전거는 이렇게 즐기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크 잡는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살짝 엉덩이 들고, 네. 전기 자전거로도 하이브리드로도 와서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일자바와 드랍바의 차이입니다. 일자바와 드랍바의 차이. 햇살도 참 좋고. 자, 이제부터 약간의 험로가 시작합니다. 밑에 돌멩이 이런 것도 있고. 오, 돌멩이를 떠나서 얘가 돌아가 버리네. 야, 돌지마. 한쪽 지금 렌즈 커버가 좋지 않은 상태라 이 낙엽 때문에 돌멩이하고 그게 잘 안,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밟아놓은 쪽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어휴, 서스펜션이 없어가지고. 와, 게다가 바퀴도 공기압이,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어, 근데 자꾸 카메라가 돌아가네. 돌아가지 마라. 여기도 그렇게 평상시 다녔던 길이라 위험하진 않고 약간의 이런 단차? 단차가 있을 뿐입니다. 뱅크 타고, 어? 오메오메오메. 살짝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하지만 사방하게 갈 거라 속도는 천천히. 어머, 두 번째 험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악자전거로 탈 때 여기는 험로라고 얘기하기 힘든 곳이에요. 아, 기어를 너무 빨리 바꿨나? 앞바퀴에 슬림 나가지고. 참고로 이런 무모한 테스트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프 타고 그냥 인도 타십시오, 인도. 자, 경사길에 대해서 미리. 아, 자, 망슬러 입구입니다. 망슬러 입구. 으차! 으라차차차! 으차차차! 자, 망슬러 입구. 아, 어찌하다 보니까, 아, 임도길 말고 싱글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가 레버가 다들 난리예요. 관역탕 하면서는. 아, 여기서 망슬러 출발을 하죠. 조금 풀려서 좀 채우고 다시. 자, 지금. 오! 예, 길이 보여서 좀 브레이크를 놔본 거고. 근데 차차차. 어, 점프 잘하는 사람 여기 점프로 뛰어넘겠다. 이 산에서는 넘어져도 다치지는 않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지만 기분은 나쁩니다. 오호, 나무가 부러져 있었네. 기념사진 한 장 찍어야 되네, 산에서. 오, 점프대. 하지만 점프하지 않고. 오, 여기를 누가 바람 부는 걸. 오, 안녕하세요. 바람도 못 나고. 여기가 이제 내가 생각한 제동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 엉덩이 몸을 완전히 부재했습니다. 으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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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니라. 아이고. 와, 브레이크 타는 냄새 쩐다 쩐어. 게다가 지금 페달이 클릿이에요. 여기 클릿 MT면 지금 여기서 미끄러지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너무 과도합니다. 자, 여기만 빠져나가면. 우와, 클릿을 껴야 되는데. 클릿을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흙에서 산에서 넘어져 보는 거야? 그리고 느끼는 건데 자전거가 크네. 와, 됐다. 자, 저기만 위험하고 여기 나머지는 브레이크 잡고 사방하게 가면 됩니다. 점프도 피하고. 요즘 사람 많다나 보다. 카메라가 켜졌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웨이백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커서 웨이백이 안 돼. 아, 네, 진짜. 근데 이런 재미가 산악의 재미입니다. 뱅크. 뱅크 타고 또 뱅크. 뱅크지만 뱅크답게 타지 않고 사방하게 내려가는데 이 라이저바가 아니고 드랍바라 상당히 크게 시켰다면 안 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제가 뭐 슬립으로 살짝 한 거고 경험이 없다면 상당히 힘든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게다가 나무의 뿌리개가 물을 먹고 있으면 여기도 점프대 노면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낙엽 때문에 다들 파크사카 하시느라고 내려간다면 손 아귀가 장난 아니겠다. 와, 우와, 또 매우네. 어머, 부러졌어. 와, 부러졌어. 에이, 아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지. 아, 부러졌습니다. 장비 하나 망가졌네. 장비가 망가졌어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죽기 싫어서 막 아주. 아, 딱 일회용이었네. 에헤이. 으차. 으차차차. 자, 대들어가서. 으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바보네. 여기 닿을 걸. 그러면 되겠고. 이게 내가 알기로도 이 캠을 산에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거치대를 결국 해먹었습니다. 뭐 안 다쳤으면 됐죠. 아, 다시 클립 끼고 가자. 아,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어우,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이 드랍을 잡는 연습이 별로 안 해서 웨이트 많이 하고. 오, 이쪽으로 우회로 만들어놨네. 속도가 확 줄었다. 에헤이.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이 익숙치가 않네. 익숙치가 않아. 익숙치가 않아. 아, 누가 나무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 자, 우회로. 자, 이게 어머어머, 소리가 왜 그러니. 경사도가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네요. 그 정도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야? 여기가 아니었나 본데. 아, 일단 뭐 안전하게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낙엽이 이쪽으로 너무 많네. 어디야? 자,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자, 탱크. 어우, 손목이 아프지. 어우, 손 아파. 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자, 들어왔습니다. 어우, 아이고, 아이고,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 그래블 자전거에 타보면서 지금 첫 경험인데, 브레이크 작동이라든지 이게 제멋 같지 않네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MTB 브레이크 사용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브레이크에 대한 감,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가 MTB보다 너무 밀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자, 이렇게 인도길. 인도길 달릴 때는 굉장히 스릴있고 재미난 그래블일 것 같아요. 사이클인데 바퀴가 좀 넓어서 이런 노면에 대한, 하지만 단차나 이런 경사도에 대한 그런 길은 조금 비추인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스트 여기서 끝내봅니다. 망슬러에서.